캔디 크러쉬 소다 167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스테이지는 밑에 있는 풍선껌을 공략하는 스테이지인데요.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후반부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 어차피 저 위쪽에 있는 특수 캔디들이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밑에서 활용해 줄 수가 있게 돼요. 그러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? 이렇게 미러볼이 위에서 있는 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. 노란색을 공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사탕 껍질 줄무늬도 언젠간 오겠죠? 그럼 저 친구들을, 아이고, 아깝다. 미러볼이나 만들 걸. 욕심 부렸더니 안 되네요. 오케이. 줄무늬 사탕 껍질이 또 아주 완성이 되려다가 안 됐네요. 이제 여기서 저 위에 세 개가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고민이 되네, 고민이. 이런 식으로 사탕 껍질을 만들어서 사탕 껍질을 터트려 주면은 되지 않을까요? 성공! 수고하셨습니다.